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모비스, RFHIC, 대우건설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4분기 영업이익이 7,02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일단은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출시될 2세대 BEV부터는 직접 개발 양산하는 핵심 부품 공급을 통해서 수익성 사업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인데요. 이전에는 조립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제조로 사업구조 변화를 통해서 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전략적으로 더 많은 BEV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동반 성장 기대값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 대형주들 그리고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어제 멋지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RFHIC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54억 3,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4억 9,9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연출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치는 있었는데 시장 우려치 대비 그나마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었고요. 작년 4분기부터 미국 버라이즌 신규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은 굉장히 밝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젠 트랜지스터의 시장 침투 확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역대 최대 실적 한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화되는 미국의 5G 투자 사이클과 더불어서 일본, 인도 등지에서 삼성전자를 통한 수주 또한 기대되고 있는 구간이라 점진적 주가 반등세와 더불어서 전고점 돌파 여부도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우건설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한 2조 2914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533억 원으로 120% 상승하는 형태, 전년 동기 대비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질 개선에 따라서 전 사업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본격적인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매출이 확대되고 있고 나이지리아와 이라크, 베트남 등 해외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요. 연결 자회사 실적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출도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매출액 9조 8천억 정도의 성장성은 상당히 좋게 기록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것 같고요. 향후 3년간은 신규 수주 및 매출액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추세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